네트워킹 테스트를 몇 차례 에피소드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먼저 파일 보시면 test.js라는 파일이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Git에 네트워킹 테스트 버전 1, 예, V1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브라우저 1 있고, 그리고 브라우저 2가 있고, 브라우저 3 있죠? 그리고 브라우저 4 까지 이렇게 구성을 되어 있습니다. 밑에 좀 더 있나요? 예, 브라우저 5도 있네요. 5도 있고, 그리고 무려 6까지 있습니다. 예, 제가 구성을 하고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알았네요. 자, 어쨌거나 자, 브라우저 1은 인천공항의 컨트롤 부서입니다. 컨트롤 부서이고 컨트롤 부서. 주피터는 지금 들어갈 필요는 없겠네요. 인천공항의 프로세스와 그리고 동시에 컨트롤 부서의 프로세스를 같이 만들 거예요. 그래서 공항을 만들 때는 반드시 그 공항의 컨트롤 부서가 함께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야 말이 되죠. 그죠? 최소한 공항을 통제하는 부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디폴트로. 그래서 이렇게 new 채널 인천 컨트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채널은 인천 컨트롤이라고 하는 채널 에어포트죠. 에어포트에 인천 컨트롤이고 그리고 멤버 이름은 인천 컨트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게 표현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니까 앞에 있는 인천 컨트롤은 부서의 이름이에요. 디비전 이름입니다. 디비전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는 요 디비전의 대표자 이름도 인천 컨트롤 같이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서, 인천공항의 통제부서, 보안부서, 뭐 화물부서, 청소부서 그 각각의 부서에 메시지를 보낼 때는 그 부서 이름으로 보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왜냐하니까 멤버 네임이 바로 그 부서 이름과 같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 부서에 다른 부원들도 다 참여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앞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1 해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큼 복사를 해서 지금 현재 피닉스 서버가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피닉스 서버 돌리고 있는 명령어는 어디서 있느냐니까 여기 어디쯤 있지 않을까요 싶긴 한데 좀 더 이렇게 빨갛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빨갛지 않은 부분 이겠죠? 찾지를 못하겠네. 피닉스 앱, 스타트 피닉스 앱. 여기 어디선가에서 피닉스를 시작을 했을 텐데 그 부분 어디 있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그냥 IX, 그죠? 다시 끄볼까요? 끄고 그다음에 해서 이렇게 IAX-S Mix Phoenix 서버 이렇게 구동하시면 돼요. 그럼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어떤 결과가 쭉 나올 겁니다. IX도 나오고 지금 우리가 돌리고 있는 것이 IX도 나오고 그리고 Phoenix 서버도 같이 나오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IX부터 먼저부터 구동되고 그런 다음에 Phoenix 서버가 구동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4개의 브라우저를 여시면 됩니다. 브라우저 탭이 4개예요. 자, 하나, 둘, 셋, 4개. 그죠? 4개 가지고 안 되겠네. 좀 돼야 되겠네. 5개, 6개가 있어야 되겠군요. 5개, 6개. 그래서 localhost 하나 더 하고 그리고 6번째 얘도 이렇게 6개의 탭을 열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탭에는 inspect 창을 열고 그리고 컨트롤 부분을 열어놓죠. 마찬가지 인스펙트에 컨트롤 열어놓죠. 이렇게 구성을 먼저 해놓고 그런 다음에 첫 번째에 들어갈 내용을 지금 방금 봤던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 부분. 자, 이 test.js에 이 첫 번째 브라우저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그런 다음에 첫 번째 탭에 넣고 그죠? 넣습니다. 그러면 generated 인천 airport and its 인천 컨트롤 디비전. 그죠? 인천공항의 컨트롤 디비전을 만든 겁니다. 공항과 컨트롤 디비전이 같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구성을 한 거예요. 코드를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탭에는
두 번째 탭에 사는 것은 뭐냐니까 지금 인천공항의 컨트롤 디비전의 새로운 멤버 배트맨이라고 하는 새로운 직원을 추가하는 게 두 번째 탭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탭도 마찬가지 복사를 쭉 해서 얘기만큼 넣으시면 됩니다. 넣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탭에 이렇게 넣었죠. 배트맨을 추가를 했습니다. 배트맨을 추가하니까 뭐라고 뜨나요? New Member, Batman, 인천 에어포트 KR이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뜨잖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첫 번째 탭에도 이 메시지가 같이 뜨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탭과 두 번째 탭은 서로 상호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같은 부서, 같은 부서로서 메시지를 공유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천공항의 컨트롤 부서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좀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그죠? 자, 다시 여기서 세 번째. 요 부분 일단 빼놓으십시오. 요 부분은 뭐냐니까, 각 개개인들끼리 메시지를 주고받는 메커니즘이에요. 요거는 이따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브라우저에다가 이번에는 인천공항의 이미그레이션 부서. 출입국 관리 부서죠. 그죠? 출입국 관리 부서를 이렇게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탭이죠. 그러면 Generated Incheon Airport and its Immigration Division 됐죠? 됐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무런 메시지가 전달된 게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니까 Immigration 부서하고 Control 부서는 서로 남남이잖아. 그죠? 그래서 네 번째 탭에는 여기 Immigration 부서에 새로운 직원을 한 명을 추가를 하죠. 누굴 추가하냐니까 이름은 임입니다. 임꺽정. 임꺽정 중에서 임을 추가하는 걸 하죠.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 탭입니다. 그럼 네 번째 탭에 임꺽정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멤버 임이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죠. 이 메시지가 네 번째 탭에 뜨고 그리고 세 번째도 같이 뜨겠죠. 세 번째도 뜨죠. 이렇게. 왜냐니까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이민국 부서입니다. 출입국 관리 부서란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그런데 이 메시지는 물론 첫 번째와 두 번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컨트롤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부서에 이민국 부서 새로운 직원이 등장한 것은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구성한 거예요. 물론 컨트롤 부서가 다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이따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번에는 호치민 공항입니다. 호치민 공항의 컨트롤 부서. 그죠? 컨트롤 부서를 만들죠. 그러니까 호치민 공항과 더불어 동시에 호치민 공항이 만들어지는 동시에 호치민 공항의 컨트롤 부서도 구성을 합니다. 이렇게. 그죠? 호치민 공항과 그 컨트롤 디비전이 만들어졌습니다. 메시지가 뜨죠? 그리고 호치민 공항의 새로운 직원. 그죠? 미스터 홍이라고 하는 새로운 직원이 여기 들어가도록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섯 번째죠. 여섯 번째 탭에 요걸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호치민 공항에 새로운 멤버가 추가되었습니다. 미스터 홍 그리고 호치민 에어포트 VN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요 이름을 잘 보시면은 미스터 홍 다음에 골뱅이 호치민 에어포트 돼 있죠. 그러니까 미스터 홍이 소속된 곳이 호치민 공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VN 돼 있잖아요. 이 VN은 베트남의 국가 기호입니다. 그래서 호치민 공항이 베트남 소속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New Member 배트맨 같은 경우는 인천 에어포트 KR이잖아요. 그 배트맨은 인천 공항에 소속되어 있고 인천 공항은 코리아 한국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그 직원들의 아이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직원 아이디는 상당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니까 전 세계의 모든 자동차, 모든 사람, 모든 냉장고, 모든 집, 모든 기관들이 다 고유한 아이디를 갖도록 구성을 합니다. 우리는 스페이스 웹을 그렇게 구성을 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공항만을 보고 있지만은 나중에는 공항만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에어포트만 있습니다만 하나씩 우리가 추가를 할 게 있단 말이에요. 스쿨도 추가하고 교육이죠. 그리고 트래픽, 교통물류도 추가하고 시티홀도 추가하고 헬스도 추가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앞으로 추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콩그레스, 의회가 되겠네요. 의회도 추가하고 마켓 시장이라든가 뭐 이마트나 뭐 쿠팡이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켓도 들어갈 것이고 하우스 주택은 하우스가 될 것이고 토지는 랜드가 되고
그리고 전기와 같은 에너지 등등도 다 추가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엔티티들이 우리 스페이스 웹 속에서 활동하게 될거 아니에요. 이 스페이스 웹 속에 활동하는 엔티티들이 다 각기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백, 수천만 대, 수억 대의 자동차들이 다 고유한 자기만의 아이디를 가지고, 또전 세계 100억 인구가 다 고유한 자기의 아이디를 가질 텐데, 그 아이디를 구성하는 메커니즘을 이렇게 했습니다. 골뱅이와 소속 기관, 그리고 소속 국가. 둘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인천 에어포트 KR. 베트남은 뒤에 베트남.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메일과 같은 형식인데, 뭐 상당히 재밌는 형식인 것이 이 이메일만 가지고도 나중에 이걸로 전화도 되고, 전화를 걸 때도 배트맨 인천 에어포트 KR 여기에 일련의 번호를 할당해서 전화도 통신을 하고 메일도 주고받고, 그리고 뭐 기타 등등등등 다양한, 그러니까 공항에서 출입국 관리할 때도 사용하고, 뭐 굉장히 다양한, 심지어 은행의 통장 번호로도, 계좌죠. 은행의 계좌번호로도 활용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렇게 이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현재 첫 번째와 두 번째 탭이 서로 메시지를 공유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와 네 번째 탭이 공유하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인천공항의 컨트롤 부서, 세 번째, 네 번째는 인천공항의 출입국 관리 부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탭은 호치민 공항의 컨트롤 부서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 각각의 부서 내에서는 서로 메시지가 공유가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인천공항의 컨트롤 부스에서 호치민 공항의 컨트롤 부스로, 혹은 호치민 공항의 컨트롤 부스에서 인천공항의 출입국 관리 부스로 메시지를 어떻게 주고받을 것인가, 그 부분을 이어진 에피소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